순진한 사람들 데리다가 간첩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쳐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인권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게. 그냥 가슴으로만 만나야 돼. 계획은 무슨 계획이 있겠어? 얘를 건지는 계획밖에. 대충 정리해도 남은 것은 처절한 현실과 빚만 남았습니다. 이 나라가 대기업 나라가 된 것이죠. 국민들은 대기업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중산층 없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유우성 사건에 이어 두 번째 간첩 조작이 법원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이른바 보이사 직파 간첩으로 탈북 브로커를 유인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아온 홍 모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 100일 하에 드러난 뒤에도 국정원은 계속 간첩 조작 행위를 하고 검찰은 검증 없이 기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은 물론 그동안 충분한 검토 없이 유죄 판결이 내려진 나머지 탈북자 간첩 사건들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 순진한 사람들 데리다가 간첩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쳐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인권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게. 수위 대신 사복으로 갈아입은 홍모 씨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는 홍 씨가 이른바 북한 보이사 직파 간첩이라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이 간첩 적발 사실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지 반년 만입니다. 당시 검찰은 보이사 공작원인 홍 씨가 중국 국경에서 탈북 브로커를 납치하려 시도했고 이후 탈북자로 위장 잠입해 간첩 임무를 수행했다고 홍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으로 코너에 몰렸던 국정원과 검찰은 홍 씨 사건을 명예 회복의 계기로 삼으려 했지만 이 역시 만들어진 간첩임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과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홍 씨의 진술 조서 모두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조사관들이 홍 씨를 위장 탈북자로 판단했다면 이때부터 사실상 형사 소송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하고 피의자의 권리인 진술 거부권과 변호사 조력권에 대해 충분히 알려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조사관들이 이를 알리지 않았고 변호사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홍 씨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심센터의 현행 조사 방식 자체에 제동을 건 겁니다. 검찰의 조서 역시 형사소속법상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8건의 진술조서 전부가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진술 거부권을 알리면서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해주면서 당시 이미 국선 변호사가 선임돼 있어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처음에 그 말하듯이 진술 거부권 무슨 변호인 조력권 이런 거 말하시면 내부에 말하는 뭐라는 거 하면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변호인은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어? 당신이 내가 변호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 그러면 안 내고 같이 있구나. 한국 사회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보고 변호인 같이 있는 상태에서 증언하면 내가 어떻게 증언합니까? 결국 재판부는 핵심 증거가 모두 빠진 상황에서 증명력이 부족한 정황 증거들만으로는 유죄가 입증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사실상 어찌 보면은 앞으로는 최소한의 행정 목적 달성의 범위 내에서 정말 법의 근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수사기 때문에 그 수사상에 받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라는.
검찰은 법원이 모든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홍 씨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까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어 피우는 담배. 자유를 찾아온 땅에서 예기치 않게 자유를 박탈당해야 했던 홍 씨는 깊은 회한에 빠졌습니다. 담배 때문에 아침에 내 간첩이 하라고 막 아침 그리다가도 하루 종일 담배 안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녁에 가면 할 수 없이 내 간첩입니다. 이렇게 담배 한 대 좀 피웁시다. 이랬는데 오네. 그가 좋아하던 담배도 합신센터에서는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냐. 조사관의 말에 순응을 해야지 담배를 주거든요. 조사관의 어떤 의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지 담배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담배는 자백 유인의 대가인 겁니다. 그래서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보이사 직파 간첩 사건. 허위 자백이 사실상 증거의 전부였지만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구금 상태에서 국정원 조사관의 강압적인 조사와 시키는 대로 하면 집과 직업, 돈을 주겠다는 회유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합심센터의 조사 방식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유죄 선고를 받고 이렇게 감옥에 간 사람도 이렇게 독방에 그렇게 수용해서 다른 재소자들과 그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는 다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길어봤자 그 30일 이내의 범위에선가 그 금치는 그래서 네. 그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데 법원이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을 행정조사를 한다고 지금 우리 피고인 같은 경우는 135일을 그냥 독방에 가둬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2003년 이후 국정원에 의해 적발된 간첩의 수는 모두 21명. 참여정부 때는 3명에 불과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설립됐던 2008년 이후 급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모두 5건의 간첩 사건이 있었지만 이 중 유우성 씨와 홍모 씨 사건은 2심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보이사 여간첩이라는 이시은 씨 사건 역시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또 다른 간첩 조작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적발된 5명 가운데 3명의 간첩이 국정원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유우성 씨 사건 이후 조사를 받은 홍 씨나 이시은 씨의 경우는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는 합심센터에서 일상적으로 폭행에 시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이경혜 씨의 경우도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간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 중에서 조작 사건이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 전체를 한번 점검을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왜 이런 사건이 났는지를 합동신문센터 차원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국정원 조직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유와 새로운 삶을 찾아온 이들이 제대로 된 법과 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가짜 간첩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딴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을 계기로 법위에 군림했던 국정원의 수사 관행을 비롯해 합심센터 등 전반적인 국정원 체계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43일째 되는 날입니다. 모두가 고향을 찾는 지금, 봄에 잃어버린 가족을 가을이 오도록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이번 추석을 진도 팽목항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유가족들 역시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노숙 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추석에도 고향을 갈 수 없는 이분들을 홍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41일째를 맞은 진도 팽목항. 곧 추석이지만 명절 분위기는커녕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사고 초기 취재진과 자원봉사자들로 가득 찼던 이곳은 이제 인적이 거의 끊겼습니다. 부두에 줄이어 들어섰던 천막들도 대부분 철거됐습니다. 옛날에는 이쪽부터 저 끝쪽까지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봉사자 천막도 있었고 식당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철거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네. 하지만 이곳엔 아직도 실종자 10명의 가족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들의 일상은 추석이라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배를 타고 수색작업 현장에 나가보거나 체육관에서 상황을 살피는 일과가 반복됩니다. 결혼 7년 만에 얻은 외동딸을 잃은 황 씨 부부는 이번 추석을 진도에서 보냅니다. 뭐 그리고 애가 이제 이렇게 되고 첫 명절인데 보냈다면은 애를 찾아서 보냈다면은 참 뭐랄까 뭐 밥이라도 항상 차려놓고 같은데 그런 게 아니니까 밥도 못 차려놓고 그냥 가슴으로만 만나야 돼. 계획은 무슨 계획이 있겠어. 얘를 건지는 계획밖에. 진도체육관에서 밤낮을 지샌 지 150일 가까이 됐지만 황 씨는 아직도 딸 지연이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만히 테레비 보고 있다가 아, 제가 딸내미 좋아하는 프로였는데 그럼 눈물이 주르륵 나올 것 같아요. 아직은 진짜 나 자신 지금 내가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 자신 얘를 지금 잃었다는 생각이 아예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얘가 어디 혹시 저 섬이나 어디 살아있을까 거기를 가볼까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황 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번지는 유언비어입니다. 얘 의사자들 뭐예요? 얘 우리들이 먹고 사는 끝인데 특례법은 돈 뭐예요? 왜 없어요? 한계 없어요. 뭡니까? 필요 없습니다. 돈? 얘 잃고 있으면 뭐예요? 왜 걔들이 아무 말 없이 있으라만 소리고 있고 있으라면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만 듣고 있었는지 죽어야 했는지 그거를 알고 싶다는 거지. 세월호 참사로 어머니를 잃은 박경태 씨도 이전엔 매년 어머니와 함께 보내던 추석을 이번에는 삼촌과 진도체육관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여기 분들은 그러신데 밖에선 진짜 박 씨는 어머니의 시신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점점 잊혀져가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고 터지고는 이제 다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점점 이게 세월호 사건이 이제 점점 잊혀지는 게 이렇게 저희 팽목항이나 진도체육관이 이제 언론에 안 나오는 거 보면 아 점점 잊혀져 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여기 있는 가족들은 여전히 저희 실종자가 남아 있으니까 잊지 말아 달라고만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에 대한 원망도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대통령만 또 믿고 있었어요. 근데 뭐 언제든지 이제 찾아오라고 하셨을 때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지금 와서야 저렇게 안 만나주는 거 보면 진짜 그냥 말뿐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뒤로 오면은 이제 실종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없고 궁금해 대통령이 진짜 아직 수색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건지 궁금. 실종자 가족 이외에도 이곳에서 추석을 보내기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있으면은
이거 좀 도와주세요. 바로 몇 안 남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가족분들하고 보내는 명절이야 쭉 보내왔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명절을 뭐 한 번 쓸지 두 번 쓸지 모르는 거지만 지금 아직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한 번이라도 여기 세고 싶어서요, 명절을. 이들은 실종자 가족들 보기가 미안해서 고향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집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집 같아요. 이분들만큼 그런 아픔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또 같이 느끼려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유가족들은 올해 추석을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 앞에서 보냅니다. 저희들은 다가올 추석을 기다립니다. 추석이나 설명절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참고 버텨나갈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외면했지만 시민들이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명절 때 되면 좀 썰렁해질 게 걱정이 돼서 아무래도 한결 시간이라도 좀 나와 있으려고 할 예정이에요. 명절에 사람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차라도 한 명이라도 와서 지켜주는 게 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왜 차가운 바닷속에 잠겨야만 했는지 아직도 그 이유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대통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를... 사고 초기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이 말하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이제 태도를 180도 바꾸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지금 가장 잔인한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만큼은 아니어도 추석 명절에 마음이 스산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해고되는 사람들, 그리고 땀 흘려 개척해놓은 시장을 대기업이 밀고 들어와서 순식간에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입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대한민국 중산층이 왜 붕괴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기업에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해고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증권 노동자가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측이 지난달 28일 경영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6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희망퇴직은 총 2차에 대해서 진행이 됐고요. 1차 희망퇴직은 261명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261명도 사실상은 희망퇴직을 안 쓰면 회사가 정하는 사람들을 갖다 정리하고 할 수 있다는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나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증권은 1차 희망퇴직에 이어 또다시 200명에게 해고 예고를 통보했습니다.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10월 1일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90명 정도가 희망퇴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강제 해고였습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한 게 있는지 저는 정말 이 정예고의 성적에 납득할 수 없다. 자기 자리에 다른 직원 사장 나와서 앉혀놓고 일을 안 준대요. 일도 안 주니까 앉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증권은 경영난 때문에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인원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인원으로서는 좀 계속 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는 이제 부득이하게 어떤 비용 절감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금융권의 이 같은 구조 조정은 현대증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권 전반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증권사 직원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 20대 증권사의 직원 수는 현재 3만여 명. 200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사무금융노조연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1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희망퇴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무한 경쟁을 통해서 금융산업을 팽창시키고 확장시키고 강화시키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위기의 교훈은 금융의 안정성인데 그런 것과는 정반대 정책들을 내오고 있다는 거예요. 박수건 씨는 지난해 말 24년 동안 몸담았던 한 증권사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실적이 떨어지자 사측이 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사표를 종용했습니다. 과연 이제 3차를 버텨낼 수 있을까? 또 버틴다고 해도 대기업 활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급여 3개월치를 더 줄 테니까 그만 버티고 사표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무너졌어요, 제가 사실은. 회사를 그만둔 뒤 박 씨는 힘겹게 보험 설계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사표를 내고 고용노동부에 이제 일자리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직업 상담도 받아보고 했는데 증권사 경력 가지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대부분 급여가 한 150, 160, 120에서 150 요 정도 선이었어요. 이강한 씨도 잘 나가던 증권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한 달 전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희망퇴직이었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하는 대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HMC 투자증권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양반이 지점장과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니네 지점에서 한 달에 얼마 버냐? 그러면 동네에 유명한 칼국수집이나 짜장면집을 한 달에 얼마를 버냐? 그러면 너네는 동네에 유명한 칼국수집이나 짜장면집보다 못할. 그러면 그 지점은 없애고 짜장면집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회사의 실적 압박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이 씨가 목도한 것은 동료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매년 사람이 죽었어요. 매년. 근데 회사에서는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덮어버렸죠, 다. 다 자살이죠. 예. 압박감? 그렇죠, 압박감이죠. 뭐, 작년에 인천 쪽에 지점장님 하셨던 분은 아침에 투신 자살 하셨는데, 그 다음에 올해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회사 지점에서 목을 매 죽었는데 그것도 역시 개인적인 문제로 덮었죠. 직원들 뭐 장례식장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회사에서. HMC 투자증권은 전체 지점 50개 가운데 15개만 남았고 250명 정도가 희망퇴직으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전체 직원의 30%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은 뭐 2년치 줬다? 많이 줬다? 많으면 많고 조금은 조금 돈이에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이쪽 일만 계속 한 20년 정도 해서 솔직히 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여기 와서 마지막에 머리띠 두르고 조끼 입고 길바닥에 앉아서 농성 아닌 농성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뭐 그래도 회사는 꿈쩍 안 하니까. 그래도. 차마 집에는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사표를 내고는 열흘 가까이 자신의 지점에 출근 아닌 출근을 했습니다. 이 씨는 아직도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증권금융사가 즐비한 여의도 빌딩가.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생존권 보장을 외칩니다. 노조와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일 현대증권은 해고 예고 통보를 철회키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400명이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회사를 떠난 뒤였습니다.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랐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정리해도 남은 것은 처절한 현실과 빚만 남았습니다. 대기업은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언제든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조조정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가 회사의 경영상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영업구조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구조적인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속 직원들,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구조조정이다 라고 했을 때는 희망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희망퇴직이 정리해고를 둔갑한 희망퇴직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정부 정책의 실패와 경영진의 실패가 금융산업의 위기가 왔을 때 제1차 타겟이 되는 게 금융노동자다. IMF 때도 그랬고 은행이 망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은행 노동자가 길거리에 나가는 것인 것처럼 이번에 두 번째 위기에서도 증권 노동자들한테 증권사를 이렇게 팽창시킨 건 정부인데 그리고 운영을 한 건 경영자인데 제일 구조조정의 1순위는 금융노동자, 증권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이제 전반적인 문제다라고 좀 한바탕 금융권을 휩쓸고 간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중산층이 점차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김세봉입니다. 대형 마트와 SSM 등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한 대형 유통재벌들이 이번엔 아울렛에 경쟁적으로 진출하며 패션 자영업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패션업계의 재고 처리 매장을 뜻하는 아울렛 또는 상설 할인 매장은 중소 자영업자들이 개척한 시장인데요. 시장 규모가 10조 원대로 추산될 만큼 커지자 유통 재벌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며 덤비는 것입니다. 이미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을 통해서 패션업계에서 슈퍼 갑으로 통하는 대기업들이 이제는 재고 처리 시장까지 다 먹겠다는 건데 대한민국 중산층의 씨를 말리려고 이러는 걸까요? 유원중 개공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이른바 중앙통 상가. 추석 대목에 들떠 있어야 할 이곳 상인들은 요즘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이천시 인구가 20만에 불과하지만 이 상가는 한때 전국 10대 지역 상권에 손꼽힐 정도로 잘 발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폐업한 점포가 하나둘 늘고 있고 임대문의 현수막도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여기가 권리금이 진짜 평당 거의 1,000만 원 정도에 좀 더 높으면 1,500 정도에 권리금이 다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밀집된 상권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권리금커녕 보증금만 건져 나가는 것도 사실 어려울 정도입니다. 상인들은 지난해 말 인근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2,000점이 개장하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패션 대리점에서 시작했지만 조만간 상권 전체로 번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50% 이상 빠져나갔습니다. 작년 대비. 안 된다고 봐야지. 지금 놀고 있잖아요. 장사 안 돼, 진짜. 10년은 더 해야 되는데 애들 가르치려면. 대학생이 두 명인데 앞이 캄캄하지. 아시아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를 달고 개점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2,000점. 당초 상인들은 롯데가 해외 명품 위주의 아울렛을 만들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내외를 망라한 350여 개 브랜드를 입점시킨 롯데 아울렛과 100여 개가 채 안 되는 국내 브랜드로 구성된 중앙통 상가가 직접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대형 아울렛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이미 인근에서, 인근 도시에서 다 봐왔는데 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이천을 비롯해서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번복되고 있는지는 정말 그 뒤 이면에 뭐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롯데 아울렛이 들어온 땅은 한국 패션 물류 주식회사라는 곳이 개발한 뒤 롯데에 매각한 것입니다. 이천 씨는 당시 이곳에 유럽형 명품 아울렛을 조성하고 이천의 중심 상권과 중복되지 않는 브랜드를 구성해 지역 상권과의 상생 모델을 만든다는 이행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 원을 이천 씨에 납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입점 비율은 저희가 그 명품 브랜드가 15%,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가 15% 정도 지금 입점이 돼 있고요. 이행 확약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천 씨랑 같이 한 게 아니고 패션 물류 주식회사에서 이천 씨랑 같이 진행한 거였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저희가 어떤 뭐 답변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이천 씨는 이 땅이 한국 패션 물류에서 롯데에게 매각될 때는 별도의 이행각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혜를 모아서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가 이제 그 좀 어떤 뭐 그 10억 플러스 뭐 좀 알파도 된다면 그런 거를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패션 업계에서는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초대형 프리미엄 아울렛을 해외 명품으로 채우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허풍이라고 말합니다. 부족하면은 물량을 가져와라. 글로벌적인 브랜드한테는 그걸 요구하지 못합니다. 흔히들 소비자들이 이런 프리미엄 아울렛 가서 유명 명품 매장에 가면 사이즈가 없고 매장에 텅텅 비어있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더를 내리면 점심때 차량으로 물건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국내 브랜드를 욕심을 내는 거죠. 지난 2007년 문을 연 대한민국 프리미엄 아울렛 1호인 신세계 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그 바로 옆에는 국내 일반 브랜드들로 구성된 375 아울렛이 있습니다. 신세계가 명품 위주로 아울렛을 만들자 여러 소상인들이 모여 2011년에 만든 것입니다. 나름 상생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 아울렛은 이제 생존권을 위협받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현재 37 아울렛을 영업 중인 유명 국내 브랜드를 강제로 빼앗아 엔드를 하기 위해 의류 본사를 협박해서 저희 아울렛을 뿌리를 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롯데가 일반 브랜드 위주로 대형 아울렛을 개장하자 신세계 측도 내년 개장을 목표로 2차 확장 공사를 시작했고 이곳을 일반 브랜드들로 채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것은 저희 상표고요. 해외 명품 브랜드만 입점을 시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어떤 브랜드가 입점된다라는 좀 뭐 그런 계획이나 정해진 부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년 2월 3월에 신세계 2차 증축을 해서 매장에 들어와서 영업행위를 하려면 당신 브랜드에서 지금 거리에 있는 여주 37의 아울렛에 있는 매장은 폐점을 시켜라. 의류 본사를 통해서 그 본사를 통해서 해당 점주를 통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의류 시장을 장악한 재벌들이 중소상인들이 힘들게 자리를 잡은 도로변 아울렛과 상설 할인 매장 영역을 새로운 먹잇감으로 삼은 것입니다. 신세계와 롯데는 수도권 4곳에 프리미엄 아울렛을 연 데 이어 앞으로 대6곳에 신규 진출할 예정입니다. 뒤늦게 서울 가산동에 진출한 현대백화점도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부산에선 이미 롯데와 신세계가 진출해 있고 이어 청주와 대전,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 신규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두 합하면 12개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기게 되고 이미 진출해 있는 롯데의 도시명 아울렛 10개를 포함할 때 전국 거의 모든 주요 상권을 빅3 유통재벌들이 접수하겠다는 야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대기업 나라가 되는 것이죠. 국민들은 대기업의 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중산층 없어집니다. 이렇게 오래 길게 가면.
경기도 일산의 패션 아울렛이 밀집한 덕이 로데오 상가. 3년 전 경기도 파주에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아울렛을 개장하면서 큰 타격이 예상됐던 곳입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40여 개 매장이 철수하면서 모두 네 구역으로 나뉜 상가 중에 한 구역은 거의 빈 건물처럼 변했습니다. 매출이 반토막이 난 것은 물론 함께 일했던 직원들도 절반 이상 내보냈습니다. 한때 내 점포를 운영하는 이른바 동네 사장님들이 지금은 1년 수익이 비정규직 월급 수준에 머무는 서민 측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간둔다든가 하면 자영업을 이제 할 만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할 만한 건 다 대기업이 저렇게 다 거대 자본을 투자해서. 나는 그래,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지자체가 왜 있어야 되는지, 뭐 국회의원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고용이 창출되고 유동인구가 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경쟁적으로 대기업 아울렛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 보기 힘든 면적의 매장들과 먹거리와 놀거리를 모두 한 곳에 밀집해놓은 초대형 아울렛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도 대부분 입점한 의류회사의 판매 사원이거나 아르바이트 수준. 수천억 원의 매출을 낸다고 하지만 대기업 본사 직원은 몇십 명 되지도 않습니다. 한 매장에 네다섯 명 있다가 지금 한 명 두 명으로 줄였듯이 그것이 그 일자리가 저쪽으로 옮겨졌다라는 거 하나의 풍선 효과죠. 그런 고용 창출이 정말 말 그대로 고용 창출이라면 4년제 대학까지 요즘 다 교육을 시켜서 그럼 공무원들, 자제분들 근리 보낼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로 백화점 업계의 성장세는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아울렛 시장의 규모는 연 10조 원 규모로 추산될 만큼 커졌습니다. 지역의 길거리 패션 상가는 짜투리 땅을 개발해 어렵게 상권을 만들어 중산층의 꿈을 키워온 중소상인들이 개척한 영역입니다. 이들이 대기업 아울렛에 허망하게 내쫓기는 상황은 이미 시작됐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유원중입니다. 국정원의 간첩 조작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합동신문센터와 국정원에서 작성된 모든 진술서와 조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그동안의 간첩수사 관행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행정조사를 빙자해서 사실상 국가보안법 수사를 하면서 간첩 조작을 반복해온 국정원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국정원 조직 내에 깊이 뿌리 내려온 조작 관행을 법원 판결 하나로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이 유성 씨 증거 조작 사건이 한창일 때 조작됐다는 사실은 국정원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회는 즉시 구 합동신문센터가 저질러온 간첩 조작 행위들을 조사하고 해당 사건들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가 행정조사를 빌미로 간첩수사를 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간첩수사라는 무시무시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켜야 할 법률이 뭔지도 모르는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계속 놔둘 것인지 아니면 박탈할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왔다가 자유는커녕 간첩 조작을 당해 고생한 홍 씨가 추석 명절에 자유롭게 된 것은 그나마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청주 여자 교도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여러 교도소에 자신들도 간첩 조작의 피해자라며 울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올 추석은 유난히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